때는 2022년 3월 12일 김하은의 노아를 듣고 힙합이란 장르에 푹 빠져버렸지. 그래 정신줄을 놓아버렸어. 이제 힙합을 떠나기엔 너무 늦어버렸어. 나한테 불가능하다고 했던 놈들에게 신의 한 수로 알려줬지. 인생이 쉽지만은 않을 거야. 슬프고 우울할 때는 잠깐 쉬어도 괜찮아. 인생 뭐 있냐, 미친 듯이 놀아도 돼. 내 인생 최대 행복지수야. 인생의 반환점을 쉬어. 모를 땐 방향을 바꿔도 돼. 그래 그래 이 말이 5년 뒤에도 할 수 있을까. 그래 나중에 훌륭한 래퍼 됐어 부자구나. 보는 사람들마다 밥사줘. 이제 이런 삶에 낙을 봤어. 다시 예전처럼만 돌아갈래. 내 두뇌에는 야망과 굶주림으로 가득 찼지. 그래 맞아 더 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. Let's go. 꿈이란 내 꿈은 래퍼. 꿈이란 내 꿈은 농구선수. 꿈이란 내 꿈은 장수가. 꿈이란 14살 어른까지 6년 남았어. 아직 6년 남은 공부 생활 지쳐버렸어. 공부가 힘들 때마다 생각해봤어.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. 이런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.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. 이런 내 앞에 나타난 꿈 농구 하고 싶었어. 잘하고 싶었어. 친구들은 말했지 너 농구 못해.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농구장이 갔었지. 거리에 슛 공부했던 모란트의 덩크시들 보며 연습했었지. 도전장을 던진 친구들 다 이겨버렸지. 아직 이기지 못한 친구들 이기기 위해 더 노력할 거야. 더 연습할 거야. 더 나아가 내 꿈을 꼭 이룰 거야. 꿈이란 내 꿈은 래퍼. 꿈이란 내 꿈은 농구선수. 꿈이란 내 꿈은 장수가. 꿈이란 내 꿈은 장수가인데 왜 아빠는 꿈을 정하지 말해. 나는 그 꿈 위에 노력하고 있는데 내만 몰라. 부모들의 안경 같은 거짓말. 꼰대들의 패턴 같은 오지랖. 내 꿈은 작사가인데 왜 모두를 하지 말란 말뿐. 나에게 도움되는 말도 하나도 보이지 않아. 나 정말로 잘하고 싶다고. 나 정말로 잘할 거라고. 내 꿈은 작사가인데 왜 세상은 꿈을 포기하래. 나는 내밀어 준비하고 싶은데. 있는데 내 꿈 포기란 말도 이제 내가 되고 싶은데. 나답게 살고 싶은데. 정말 잘하고 싶은데. 잘하고 싶다고. 잘하고 싶다고. 꿈이란 내 꿈은 래퍼. 꿈이란 내 꿈은 농구선수.